카메라의 초점이 길을 잃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을 들고 오는 허민씨다. 잘못 끼우면서도 열심히도 끼운다. 일을 하면 꼭 두 번씩 일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가 바로 나다. 처지지도 않았는데 박비빔씨는 왜 들어가는 거지? 아, 텐트를 들러 들어갔구나. 어? 잠깐만. 됐어. 어? 텐트에 땀 흘렸는데? 어? 아씨 닦아라. 언제 저기? 야 미세. 이렇게 생기면 땅이 단단해. 놀고 자빠졌다. 사장님들 드디어 저희가 드디어 졸라 큰 텐트를 샀습니다. 폴라리스 드라코입니다 사장님. 와 진짜 큽니다. 드라코 뭐 드럽게 크다 해서 드라코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드라코 이게 식물 이름이더라고요 드라코가. 맞습니까? 식물 이름인데 왜 드라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자 우선은 이 텐트는 좋은 게 이 앞에 이렇게 이 뭐라 하죠? 그늘막? 그늘막? 그늘막 같은 게 있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이게 대칭형 텐트거든요. 없는데 이거 옆도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게 뒤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따라따 이야 사장님들 운동장 아닙니다. 운동장인 것 같지만 운동장 아닙니다. 텐트 아닙니다. 와 겁나 크다 그제. 나무 약간 데코도 약간 밖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무 데코가 되는 약간 그런 아름다움 무늬가 생겨버렸네. 무늬가 약간 있네. 그리고 여기 천장에는 이게 무늬한다. 저이기 때문에 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키가 2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손끝으로 여는데? 아주 손쉽게 이렇게 딱 엣지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와 하늘이 보입니다 사장님들 하늘. 와 나무. 와 거미도 여기 보이 거미도 있고요. 벚꽃나무가 바로. 오 바로 그 보이네. 손쉽게 누가 봐도 손쉽게. 와. 와 뷰 진짜 좋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환기창들이
하나, 둘, 셋. 왜 저긴 아니었는데?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숫자를 못 세는 선비씨. 일곱, 여덟 개. 이야, 여덟 개 하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연문이 아예 열리고요. 연문이 아예 열리고 문을 반만 열고 싶으면은 방충망만 열면 야, 아주 열자마자 바로 시원하다, 그제? 어... 환기가 대빵 잘 됩니다. 키가 조금 크, 저는 되는데 비빔씨가 조금 약간 안 되다 보니까 루프는 좀 칠려 했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텐트 치는 시간보다 루프 치는 시간 더 오래 걸렸다. 더 오래 걸려가지고 루프는 비 올 때만 쓰자, 그제? 어. 한여름이라 저희가 오늘 쉘터로 쓸 거기 때문에 이너 텐트를 안 깔았습니다. 여기 야전 침대 두 개 놓고 여기서 이제 술 먹고 놀고 이너가 여기도 칠 수도 있고 여기도 칠 수도 있고 가족이 많으면은 이너 두 개 사가지고 치고 여기 가운데서 가운데 통으로 쓴다 하더라고요. 와, 굉장합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내 돈 주고 샀지만 돈 하나도 안 아까운 텐트. 왜 이걸 이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우리 막 이렇게 움직임 막 돼 있는 막 쉘터에서 막 아 좀 치아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치아라 토시가 좀 절로 가라 이러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진짜. 마음이 넓어지는 넓은 텐트다. 마음이 텐트를 들어오는 순간 편안해집니다. 저 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텐트 들어오는 순간 다 풀려버렸어. 여기 술 먹고 얼마나 맛있을까 그제? 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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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입니다. 야. 댄싱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텐트 폴라리스 드라코 허민씨의 모습이 약간 모아이 석상 같다. 미동조차 없는 허민씨의 모습. 발리 하이. 발리 하이. 못 찾겠나? 이거 왜 이렇게 짜라는데? 와, 됐나 시원한데? 무안주. 와, 이게 얼음의 힘이다, 그제? 냉장고는 따라올 수 없는 얼음의 힘이다. 맛있네. 맛있다. 남매걸 좋네. 저 푸르푸르, 저 중간중간에 핑크색 있는 게 벚꽃이다, 그지? 그렇네. 어, 몰랐다. 듬성듬성 있어, 벚꽃이. 빠르다. 고추가 한참 있다 고추가.
뚱이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를 바닥만 본다. 뭐한테 도시를 좀 본다. 도시라 구독 좋아요 빨리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우리 구독 다 대박난다 구독 좋아요 한마디만 해봐봐 도시라 구독 좋아요 제발 한마디만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 구독 좋아요 멍멍멍 뭐가 이게 그거 간다.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은데. 오. 막았네, 막았네. 일동이. 여러분은 개가 개껌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영장이 진짜 크다. 웬만한 펜션 가도 이렇게 안 크다 아이가. 거의 역대급을 큰데 이거는. 산 중에서 여름에 여기 딱 수영을 하면은 진짜로 기분 좋겠다. 여기 테이블도 있고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어. 많이 멀진 않았어. 그렇게 하진 않다, 그치? 딱 피곱대기. 운동 딱 피곱 딱 하면서. 근데 조금 멀어지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딱 지금. 저희 노랑 사이트. 요 정도 딱 좋습니다. 아까 저 위에 할까 살짝 고민했는데. 뷰 때문에 저희 위에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노랑 사이트. 적당하네. 요래 감성 랜턴도 켜주네요. 태양광이네. 쥐다 쥐 쥐동이 쥐동이 야경이 정말로 예쁘다. 오늘은 뭡니까? 박희씨 뭐 먹을 거죠? 우리 이거밖에 안 샀잖아요 오늘 그죠? 허거 저희가 자주 가는 허거 전문점에서 사왔습니다. 지금인데? 각종 버섯과 채소들. 저희가 조금 산지가 조금 돼가지고 양고기하고 소고기는 조금 녹았습니다. 그죠? 냉장고에도 넣어놨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당면하고 사리류들? 사리류들? 홍탕, 백탕.
오. 많다, 많다. 이만큼만 할까? 응. 됐다, 됐다. 이거 반반? 응, 반반. 난 손씻고 왔어. 전화 놓자. 너 손씻고 왔어? 안 씻었지. 어? 어제 씻었지, 어제. 미친 거 아니야? 많이 아프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넘치니까. 어, 매운데? 확 올라오네. 확 온다, 확 온다. 어.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네. 밖에서는 더 맛있겠지? 어허. 쥐었어, 사장님들. 쥐었어. 맛있다. 알 싸이 좋네. 맛있다. 백탕도 맛있다. 응, 백탕도 맛있다. 행복하다. 사이 좋게 지내자. 좋지. 요 딱 약간 이 섞인 데 딱 살짝 콕 찍어서 난 개인적으로 홍탕이 더 맛있어. 백탕도 맛있는데 우리 맨날 그랬다. 섞이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백탕도 홍탕이 되는 거지. 더 맛있는 거지. 떡 안에 치즈 들었네. 치즈 떡이네. 오, 치즈가 굉장히 고소하다. 약간 그 고소한 치즈가 이 소스를 만났을 때 그 고소를 취하는 그런 맛. 그럼 한잔 할까? 맛있다. 행복하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랄까? 네. 행복은 이 안에 있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행복이 없어지나? 그러면 한잔할까? 나는 고기 안 좋아해. 이런 숙주 이런 야채, 채소 이런 것도 좋아하지. 나는 고기 안 좋아해. 고기 난 모르는 사람이야. 고기를 내가 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난 고기를 모르는 사람이지. 사장님들 그럼 한잔할까? 요. 오, 넘. 너 육수 또 늘었다, 이거. 매직이다, 매직. 유성. 쫄깃쫄깃한 이 식감. 이야. 너무 쫄깃해서. 진짜 맛 제일 맛있는데 이게 지금. 야, 옥수수면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그럼 한잔 할까? 응. 취했어. 취했어. 면이 맛있네. 응. 면이네. 응. 아, 뜨거. 야. 면이 으뜸이네. 아, 뜨거.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수다를 떨어 제끼는 허민 씨와 박비빔 씨의 모습이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날씨가 되게 좋네.
이상한 거 뭐. 이게 더 편하지. 이렇게 딱 들고. 아, 맞네. 아, 진짜? 원래 그런 용도야? 이게 없어, 군대에는. 아, 진짜? 어, 이건 개발했나 봐. 이만큼 부어야 되지. 이 국물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물 계량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 정도? 안 끓네. 오. 이렇게 더 안 되네. 오. 끌라. 바꾸자. 뭐야? 여기 먹을래? 정신 나갔나? 먹을래, 잘 됐습니다. 오, 많이 끓는다. 아이씨. 이거 스킵한다, 이거. 오! 팔팔 끓는다. 팔팔하네.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겠다. 먹자. 응. 아, 새소리 들으며 먹는 라면, 틈새 라면. 와, 맵다. 와, 처음 먹어보는 국물 맛인데? 김치 라면인데 김치가 땡긴 이유는 뭐지? 맛있다. 되겠나? 응. 아씨,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아, 와. 아, 뜨거워. 다음부터 그걸 내가 써야겠어. 이미 정해졌는데. 이 내 건데. 네. 두 개씩 다 먹자. 진하게? 사약을 먹자, 사약. 캠핑엔 사약이지. 어, 마시고 죽는 거야. 어? 강아지는 그럼 누가 널 보는데. 요 사는 거지, 뭐. 요 텐트 지어놨는데, 사면 되지. 뭐 먹고 사는데? 요 불 뜯어먹고 살면 되지, 왜? 정신이 나갔네. 가루를 흘리면 씁니까? 예? 약간 이거 주둥이가 그래서 도대 어? 주둥이가 약간 한잔 하자. 취했어. 딱 입에. 우와. 맛있나? 응. 와, 자기야. 뭐? 이거 먹고 먹으면 과자의 향과 커피 향이 더 배가 돼. 이제 먹어봐봐. 응? 먹고? 응? 딱 깨 먹고 커피를 딱 입에 먹으면 한 맛을 느끼고 그 맛을 느끼고 커피 딱 먹어봐. 용기 많은데? 어, 입에 머금고 이제 더 이상 그만 씹어. 딱 같이 이제 어우러져. 어떤데? 맛이 배가 되지? 맞지? 더 신기하면 안 나. 두 번째 과자도 끝맛에서 약간 과자 맛이 확 온다. 지금이야 느껴진다. 처음에는 첫 번째 과자 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두 번째 맛이 안 나는데, 두 번째 과자는 이제 끝에 가서 입이 이 과자의 맛으로 약간 물들면서 딱 그 맛이 오네. 두 번째 과자도 맛있는 과자네. 인정? 인정? 여기 캠핑장이 여기 산책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산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쭉 산을 뚝 해갖고 저 밑에 사이트로 내려옵니다. 와, 와, 여기서 보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산 사이사이에 벚꽃들이 막 펴있고 초록색과 연두색의 콜라보레이션
좋아? 이쪽 사진 거니까. 몇 개? 70개? 60개? 60개? 치킨이야 치킨. 어? 자 빨리 움직여 움직여. 자 그걸 가로로 묶는 게 낫겠다. 참숯 황토 매트. 상당히 미니멀이야. 우리 미니멀리스트야. 우리는 없네 없네. 집이 거의 없다 지금. 딱 맞네 미니멀이라서. 미니멀 역시 집? 캠핑은 미니멀 아니겠습니까? 짐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더 지금 우리 짐이 없으니까 그랬지. 많으면 안 되겠다. 가야지. 응, 가야겠다.